여러분들 오늘은 아주 기쁜 소식이 있어요. 제가 거의 한 달 동안 신형 M4를 찾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오늘 드디어 구매를 했어요. 심지어 100만 달러에 기본 색상이 6가지 정도가 준비가 돼 있네요. 일단은 녹색, 그리고 아직 창문에 틴팅이 안 돼 있네요. 창문은 리무진. 일단 이 M4는요 디자인이 좀 호불호가 강해요. 너무나도 거대한 키링이 그릴 때문에 여기에 콧구멍 두 개 달린 거, 이게 BMW의 전통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콧구멍이 커지다가 결국에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커진 케이스예요. 이게 막 뉴트리아를 닮았다, 멧돼지를 닮았다 그런 말이 많은데 가운데 이 선 때문에 그래요. BMW의 자존심. 근데 솔직히 이 선만 가리면은 나름 이쁘거든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걸 아무리 욕해도 누가 공짜로 준다고 하면 탈 거 아닙니까? 그럼 100% 당연한 거 아닙니까?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눈알이 두 개, 이것도 BMW의 아이덴티티죠. 가운데도 충분히 큰데 밑에 보시면은 여기도 거대하게 프로토그릴이 뚫려 있어요. 섬세하게 조각된 범퍼 라인, 이건 예술이에요. 사나운 후드의 굴곡. 이 자동차는 출력이 503마력이 나와요. 그리고 삼각형 모양의 스트롭바가 엔진을 덮고 있고, 자동차 엔진룸을 종이 박스라고 생각한다면은 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 훨씬 더 튼튼해지겠죠? 사이드미러를 보시면은 이쪽에 뾰족해요. 뿔난 것처럼 우아하면서도 강인한 옆라인, 저의 턱선보다 날카로운 캐릭터 라인, 이쪽에 M4, 그렇지. 와, 그리고 휠 디자인,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만든 거지? 브레이크 캘리퍼가 특이하게도 파란색이에요. 뒤쪽 코피 라인, 이거는 진짜 자세히 봐야 돼. 여기서부터 이렇게 천천히 쭉쭉, 오 마이 갓, 그렇지. 문짝 두 개짜리 차를 타는 이유가 이 코피 라인이 정말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사나운 테일램프 디자인, 이건 뭔가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 같아요. 큼지막한 디퓨저 안쪽에는 듀얼 트위머 플로어가 양쪽에 달려있네요.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 열기 때깝. 그렇지. 본넷은 아까 봤고, 여기 뒤쪽 트렁크를 볼게요. 여러분들 스포츠카인데 트렁크가 커요. 심지어 양옆에 이 사이드 공간까지, 이 정도면 사람이 한 2명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문짝 같은 경우는 뭔가 심플하면서도 날카로운 느낌. 게다가 수납 공간이 넓어요. 미제차들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물통도 못 넣는데 얘는 물통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푹신푹신해 보이면서 운전자를 확실하게 잡아주는 스포츠 시트. 자, 문 닫고, 그렇지, 일단 시동부터 켜고. 의외로 핸들은 D컷이 아니라 원형을 택하고 있군요. 그리고 핸들이 살짝 시트보다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기분 탓이겠죠? 심플하면서도 간결한 버튼 배치.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살짝 작아 보이는데 이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내비칠 때 핸드폰으로 치고 하지 않습니까? 기어봉이랑 조작기들, 이제 운전하면서 한 손으로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스포츠카다 보니까 유리창이 좀 낮아요. 바로 위에 있는 신호등은 안 보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제가 머리를 숙이면 됩니다. 차량의 전율 보시면 제로백 3.6초, 최고속도는 314km.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출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후륜구동입니다. 처음부터 풀악셀을 밟으시면 뒤타이어가 쓸린 느낌을 살짝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벌써 170km 돌파. 새벽에 차 없을 때 300km로 달리면 기분이 정말 좋아요. 물론 실제로는 따라하면 안됩니다. 자, 신속 300km에서 브레이크 오우, 그렇지, 제대로 멈췄습니다. 좋아요. 제가 타이어 자국을 쭉 따라가 볼게요. 이쪽으로 쭉. 여기는 그 ABS 구간, 브레이크가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 반복하는 구간이죠. 어쨌거나 잘 멈춰졌어요. 그리고 BMW는 웬만하면 옆으로 달려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드리프트, 그렇지, 옆으로 달려야 BMW지. 제가 드리프트 튜닝을 받아서 좀 놀아볼게요. 뒤쪽에 스포일러가 생겼네요. 이것도 굉장히 이뻐요. 여기 거리조절 잘해서 방금 잘 들었죠. 여러분들 저한테 칭찬해주세요. 여러분들 얘가 그리고 드리프트할 때 말을 잘 들어요. 이 악셀 조절할 때 느낌, 이거는 타봐야 압니다. 오마이갓. 코너가 클 때는 핸들도 좌우로 왔다갔다. 타이어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진짜 재밌어요 이게. 어? 내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다고? 여기까지 63만점, 제 인생 최고 기록이에요. 이제 제가 직접 튜닝을 한번 해볼게요. 도색을 흰색으로 바꿔볼게요. 먼저 엔진 4.0, 5.0, 레이싱 3.0 이거 골라드릴게요. 구동장치는 4륜으로, 그 다음에 앞범퍼 같은 경우는 스포츠 범퍼, 그 다음에 리어 윙 얘랑 아예 없애는 거랑 스포츠 윙 뒷범퍼, 쿼드 머플러 스커트도 카본으로, 그 다음에 타이어는 레이스용 세메슬릭, 앞타이어 폭풀업, 뒷타이어 폭풀업, 그 다음에 휠 스킵, 앞쪽 트랙 폭풀업, 뒤쪽 트랙 폭풀업, 레이스용 트랜스미션 7단 장착 동력 풀업, 레이스용 차동장치 장착, 브레이크 풀어, 레이스용 스프링 장착, 앞쪽 안트루바 풀어, 뒤쪽 안트루바 풀어, 그 다음에 셰시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차체 경량화 풀어, 연료 풀어, 저장치 풀어, 밸브 풀어, 실린더 풀어, 레이스용 터보.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출력이 500마력에서 1200마력으로 풀백클릭. 지금 제로백이 1.6초인데 기어미를 조금 땡기면 제로백 1.5초. 그리고 차체를 최대한 낮춰. 어? 잠시만요, 이게 뭐지?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21년식 M4? 어? 뭐야? 왜 M4가 두 대? 어? 뭐야 이거? 괜히 샀나? 어쨌거나 이제부터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뭐죠? GTA 레이스? 준비하시고 출발. 이거 보시고 들어오시고.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일단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몸통 맞추기 깨시고요. 떨어지면 나한테 이런 제작. 아,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앞레이스구나. 아, 잠시만요. 괜히 속도를 내지 말고 천천히 가야 돼. 천천히 올라오시고 내려오시고 착지 성공. 내려오시고
여기 들어가서 좁은 골목 벽에 박지 마시고요. 브레이크 다이빙 들어오시고 올라오시고 내려오시고 여기 어디야? 내려오시고요. 올라오시고 떨어지시면은 2등. 이번에는 속도를 좀 낼 수 있는 맵 리비에라 질주. 멤버를 보시면은 전부 다 타이칸. 그리고 우리 팀은 M4 포르쉐 잡으러 갑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BMW가 포르쉐를 이기는 장면 보여드릴게요. 나오시고요. 나오시고 우리 팀 화이팅. 안쪽으로 붙어서 핸들링을 잘 돌아대는데 지금 빗길이라서 살짝 미끄러워요. 조심해야 돼요. 아이 나오시고 이렇게 하시면 1등. 브레이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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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살았죠? 살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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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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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 망했네. 뭐 어차피 금방 따라잡으니까 문제없어요. 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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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 미안해요. 꼴찌만은 안돼. 제발. 타샷. 미션 클리어. 몇 등이죠? 10등. 잘 싸웠어요. 저희 팀이 이겼죠? 자, 그렇다면 이제 조갑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나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